Times. 그 저랑 그 박인우 호스트랑 리뷰를 오래 해갖고 앵간한 기타리스트는 다 아는데 이번 기타리스트 시그니처는 생전 처음 봅니다. 이렇게 뻔뻔하다고? 저도 거슬리고 반 참 좋아하고 동시에 또 무서워하는 기타리스트인데 그래서 이번 기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떻게 처음 알았어? 아 몰라요, 거슬리고 반 누군지. 거슬리고 반 아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기타리스트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슬리고만 시그니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모든 분들이 그 이름 때문에라도 그냥 리뷰를 클릭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정말 불세출의 테크니션이었죠. 그때가 한 5년 전 한 5월쯤 됐는데 거슬리고만 시그니처가 6월 달에 올지도 모른다고 정보를 슬쩍 듣고 이누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저 거슬리는 안 돼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오기도 전에 보통 사장님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커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때 거슬리고만은 나는 안 된다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전화해갖고 바로 그냥 커트를 해버. 왜냐하면 사장님이 그 얘기를 안 하면 MR이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MR을 막 사오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MR이 들어있는 CD가 있는 책 같은 거를 직구를 해가지고 그 CD를 줘요. 못 구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당해가지고 조세 트리아니 했었지, 잉베이 맘스틴 했었지, 스티브 바이 했었지. 이분들도 다 엄청난 테크니션인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래도 시연을 해냈단 말이죠. 네. 근데 거스리는 안 돼. 안 돼. 이건 못한다 이건 내가. 나머지 분들은 그 뭐 불세출의 테크니션이지만 그래도 약간 그 대중들을 위해서 칠만한 난이도의 곡들을 좀 남겨놓으셨어요.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연습하면 할 수 있다 같은 게 있는데 네. 이 양반은 그런 게 없어. 얄짤없는. 못 치겠지? 이런 곡밖에 없으니까 거슬리고 반은 진짜로 그때 조금 인지도가 있는 곡들 찾아보면은 아 이거는 앞에 리프 치다가 그만둬야 될 정도로 예. 예, 그래서 리프도 난이도가 상당해요. 리프 난이도가 진짜 예. 너무 높아가지고 뭐 솔로까지는 뭐 가기도 전에 이미 네. 지쳐 떨어질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요. 거슬리고 반 자 정보 좀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생이에요 영국 영국 사람이고 네. 아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과 중퇴 굉장히 또 똑똑한 사람이었네요. 옥스퍼드 대학교인지 또 몰랐네. 자 21세기에 뭐 가장 주목받았던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그런 기타리스트죠. 처음 등장했을 때 진짜 충격과 공포였죠. 거슬리고만 처음 나왔을 때 와 기타를 저렇게 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서 앤더서로 정말 유명하고요. 2006년도에 첫 솔로 앨범을 냈으니까 2011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클리닉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21세기를 대표하는 뭐 테크니션으로 진짜로 인지도를 확실하게 굳힌 기타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제가 사장님한테 질색팔색을 하면서 난 못한다 했을 때 그냥 저희가 일반 반주에다가 선생님이 그냥 해주시는 네. 뭐 거슬리고 반 기타를 특별 대우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죠. 그게 2015년 5월이었고요 거슬리고 반 시그니처 버드 아이 메이플 모델이었습니다. 그때는 10점 만점에 1점씩 점수 들어갈 때 88이 나왔었고요. 선생님이 기타리스트의 실력에 적합화되어 있는 고급 기타 저는 고급 기타 반하겠네 고반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5년 3월에 먼저 했구나. 2015년에 3월에 먼저 한 기타는 이제 플레임 메이플 모델이었어요. 아, 그 이때도 네. 기타 이뻤어. 이때도 88이었고요. 네. 저는 거스리고 반의 사운드는 낼 수 있다. 거스리고 반의 연주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유명을 드렸고요. 선생님 거스리고 반의 세 번째 기타는 뭐가 될까 이랬는데 지금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가 되는군요. 네, 이쁘네요. 점수는 뭐 오늘 이제 스쿼드로 돌려보면은 그때는 저희가 사실 뭐 어떻게 더 주고 싶어도 저희가 그 기타의 포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오늘 또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이러면 왠지 마토 씨가 거스리고 반 걸 준비했을 것 같잖아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이 양반도 안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정마토도 사람이다. 저희가 아까 거스리고 반에 마토 씨가 온다고 그러면 갖고 야 거스리고 반 거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거스리고 반 거는 이번에 시간이 모자라서 딸려서 안 되고 아 시간이 모자라 못 치기도 해요. 내 머리가 아까 처음으로 아 그 정마토도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어떤 시간 여유가 필요하고 필요하구나. 이게 모자라면은 못하는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처음으로 봐서 근데 이게 공교롭게 또 10년의 이 기탑 역사상 한 12년 13년 되는 기탑 역사상 최초로 아무도 못한 기타. 네. 보통 이제 시그니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하거나 아니면 네. 누가 이미 다 카피곡 하나씩 다 했잖아요. 네. 그 우리 뭐 정말 수많은 테크니션들의 네. 카피도 다 했잖아요. 제가 했던 것도 있고 선생님도 테크니... 하시고 은택 씨도 했잖아요. 다 했는데 유독 단 하나 거스리고반만 안 돼. 아무도 못 했습니다. 심지어 뭐 사실 비슷한 계열이 기타 누노도 했었어요. 누노 네, 사실 익스트림 거는 사실 리프 치고 이러면 칠 수 있는 게 되게 네. 많거든요. 거스리고만은 아직까지는 난공불락.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마토 씨가 이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해서 거스리고만 기타가 아닌데 아무데나 그냥 거스리고만 곡을 치기 위해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치는 네, 거예요. 그냥 좋다. 준비가 다 됐는데 그 다음 리뷰 왔을 때 무조건 그 기타로 이제 쳐야 돼. 그렇죠. 무슨 기타일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그래서 공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10년이 넘은 난공불락 거스리고만은 정마토가 깰 것이다. 해주실 거죠? 네. 당신밖에 없어요. 왜 저밖에 없죠? 봐봐 누가 있나 여기. 봐봐. 누가 치겠나. 뭐, 최 PD가 깨 어떻게 깨? 어제 사장님이 쳐 어떻게 해? 아, 근데 다른 아티스트면 웬만하면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거스리고만이라서 와 근데 진짜 못치겠어요. 이게 정말 거스리고만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테크닉 하면은 진짜 거의 정점에 있는 기타리스트예요 마토 씨가. 근데 마토 씨가 이렇게 엄살을 어쨌든 부릴 정도면은 이건 진짜로 엄살이요? 엄살이잖아. 엄살이겠지. 할 수 있어. 엄살이야 엄살. 자 손가락으로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거슬고만은 정마토가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맛있는 거 살게. 살려주세요. 뭐 먹고 싶어? 살려주세요. 이게 뭐 먹을 걸로 되는 거면은 살려주세요. 진작 누가 했겠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스리고반 곡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늘 마토 씨와 함께 거스리고반을 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USA 시그니처 험싱엄 캐러멜라이즈 데이시고요. 449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3.41kg 두께는 42mm 12프레트 있던데는 75mm입니다. 캐러멜라이즈드 애쉬의 사틴 피니시고요. 오호. 캐러멜라이즈드 플레임 메이플 4개 핸들업드 사틴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 사인도 해놨네요. 네, 스퍼젤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 42.86mm의 본넛이고요. 캐러멜라이즈드 플레임 메이플 지판이죠. 스컹크 라인이 없죠. 없죠. 네, 예. 지판도 메이플 캐러멜라이즈드 플레임 메이플이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잘 붙였네. 어디 되게 경계가 네, 없어. 네. 경계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진짜? 여기, 여기 보니까 있네. 네. 여기 있네요. 와 이거 어떻게 붙였어? 어떻게 잘 붙였죠? 아니 이걸 붙였다고? 예. 아 있네 있네. 여기 예. 경계가 있어요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자세히 보면 좀 보이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붙였네. 와 진짜 대박이다. 통넥 같아. 예. 근데 이게 통넥일 수가 없죠. 예. 통넥이라면 트러스로드가 없다는 얘긴데. 이렇게 붙여. 꽂았어. 트러스로드를 밑에서 쑤셔박거나 막 이런 게 아니면. 예. 와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진짜 지판 붙인 게 티가 안 나는 것도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적용이 되어 있어서 12인치에서 16인치까지 305mm 반지름에서 406mm 반지름으로 네, 조금씩 빤빤해지는 스타일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픽업은 이제 샤벨의 커스텀 MF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험버커, 싱글, 험버커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이 여기 이제 2의 미니 토글이 있어 갖고 이게 이제 싱글 코일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전 방향에 다 이제 먹는 게 아니고 2, 3, 4단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브릿지 험버커인데 이 토글 위로 올리면 그게 싱글 코일 시뮬레이션이 돼요. 네. 그 다음에 2단은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와 미들이 먹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토글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포지션 3은 각각의 양쪽의 아우터 사이드가 먹게 되고요. 그리고 포지션 4는 아우터 사이드 4개의 아우터 사이드와 미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5단은 험버커에 그리고 싱글 시뮬레이터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7단입니다. 네. 네, 7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릿지는 리세스드 샤벨 락킹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플로이드 로즈와 싱크로나이즈드의 한 중간쯤 되는 그렇습니다. 느낌은 이제 브릿지 생긴 거는 트레몰로 브릿지인데 그 밑에를 이제 리세스드 파면서 네 이렇게 해서 암 다운과 업이 모두 가능하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줄로를 여기다 끼는 건 아니죠. 네네네. 앞에다 끼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장력을 바로 조절할 수 있게 오 되네요. 네. 야, 잘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약간 트레몰로로즈
트레몰로 그 정도. 네, 그 중간 영역. 싱크로나이즈드 로즈 네. 플로이드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 두 개 중간 정도 네. 영역으로 섞여 있어요. 네, 펜더 앰프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 뭐냐 험버커끼리 할 때는 바로 이거 스위칭을 네, 할까요? 네네네, 바로 스위칭을 할게요. 네. 네, 그럼 프론트 먼저 가겠습니다. 스위칭. 파워 손실은 없는데 소리는 확실히 싱글 소리가 나네요. 그렇군요. 파워 손실은 좀 적고. 그렇군요. 네. 자, 이 뭐 우리가 2단에서도 네. 지금 몇 단? 4단이요. 네. 벌써 거기까지 갔어? 아니, 5부터 가고 있구나. 아, 네, 네. 4단이고요. 자, 4단에서도 우리가 이게 진짜로 실제로 토글을 바꿨을 때 소리 차이가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 예, 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 똑같네요. 네, 네, 네. 2, 3, 4는 차이가 없는 걸로. 자, 중간 3단. 그거를 두 손가락으로 치면 거슬리고 뭐냐? 두 손가락이요? 네 손가락으로 치지 말고 막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잘한다. 마스리고반. 아 잘한다. 좋아. 할 수 있어. 아, 좋아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1단 브릿지 험버커요. 좋았어. 사운드만 보면은 되게 그냥 뭐랄까 깔끔하고 네. 묻어난 그냥 그런 네. 느낌인데 이런 기타를 가지고 그런 연주를 하니까 그쵸. 더더욱이나 더 테크니컬하게 들리는 것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어요. M4. M4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타가 그냥 날 기타예요. 그러니까 누노가 치니까 그게 진짜 더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게 그게 워낙에 이제 톤 자체가 하이게인도 아니고 이렇잖아요. 거슬리고반도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미친 듯이 하이 테크니션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핸디캡 주는 건가 봐. 예. 이런 톤으로 오히려. 그 M4 같은 거는 너무 내추럴해 갖고. 맞아요. 무슨 팬더보다 더 저성능이에요. 근데 지금 거슬리고반도 약간 비슷한 약간 느낌이 저성능이에요, 있어요. 저성능이에요. 네, 파 안 튀어나오죠?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샬이고요. 그죠? 고성능 기타라는 스위치? 느낌이 안 들죠? 네. 픽업 구성을 참 잘했네요. 이게 그 싱글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대단하네요. 네, 파워 손실은 없고 소리도 큼직하고. 네, 네 맞아요. 네. 소리가 안 죽으니까. 4단이고요. 4단. 그렇죠. 스트랫 성향이에요. 네, 노이즈리스 그, 같은 약간 그런 네, 느낌의 네, 사운드. 네. 3단. 좋네요. 2단. 굿. 아, 그렇군요. 브릿지.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톤 구성이 자기 자랑이야. 약간 네. 나는 과도로도 헤뜰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 느낌이. 좋아요. 개인 들어보겠습니다. 자, 듀얼리스트. 듀얼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개인 세팅이 똑같잖아요. 듀얼리스트가 오늘 지금 앞에 스트랜드버거를 쭉 하다가 이걸 들으니까 개인이 확실히 덜 먹는 덜 느낌 먹어요. 들죠. 네. 안 먹어요 개인이. 레드락스 가보겠습니다. 와 정수리 야 정수리 야 마쓰리 마쓰리 토반 아 대단하다. 아니 이게 그 뭐랄까 방금 이 톤이
그 아까 M4와 일맥상통하는 그걸 말씀드린 게 풀피킹하다가 미스노트 나면은 바로 티가 나는 톤이에요. 이 톤이 예. 그 중간에 약간 게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깔아놓으면은 살짝 뭉개지면서 티가 덜 나는데 이런 기타는 중간에 하나만 터치가 나가도 나가리거든요 그냥. 와 이걸로 이렇게 치는 마토시도 진짜 대단하고 대단하다, 이런 톤을 기본으로 세팅해놓은 그 거슬리고반도 정상이 아니야 다. 와 대단합니다. 마샬 게인 들어볼게요. 마샬 게인 어떨까요? 야 무슨 게인이 무슨 마샬 게인이라고 해놓고 진짜 안 먹어. 내 텔레캐스터보다 보다도 안 먹어. 어. 뭐야 이거 텔레야 뭐야? 거의 안티 게인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안티 게인 기타야. 기타 소리만 나고 완전 아, 빈티지네요. 마샬 멋있다. 소리도 안 나요. 네, 아니 네. 그냥 생각해 보면 어차피 그 거슬리고반의 그 연주나 이 톤들 들어보면은 하이 게인으로 뭉개는 게 없어요. 다 약간 그 깔끔한 느낌의 네. 그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크런치라고 해도 될 정도의 톤으로 속주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괴물 같은 연주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그렇죠.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메이킹에 갖고 쭉 빌드업 해볼게요. 팬도로 해볼까요? 마샬도 마샬도 해보고 팬도 해보고 다 해봐야징. 다 해봐야징. 해봐야징. 이펙트 빨도 별로예요. 한 네. 먹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네.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네. 그냥 막 독불 장군도 굴복치 않아. 독불 장군인데 쥐뿔도 없어. 쥐뿔 장군 아니야? 자, 듀얼리스트를 넣어가지고 아 생. 네, 생. 지금 생 클리폰. 네. 와, 너무 공간, 생이야. 공간계를 이렇게 안 받아주나? 지금 다 켰는데. 아까랑 똑같은 세팅이잖아요. 믹싱도 많아요. 와 이걸 이렇게 안 받아줘. 이렇게 안 받아. 리볼브가 하나도 없잖아. 자 진짜 독하다 이 기타. 네. 꼬장꼬장하네요. 네. 진짜. 자 이제 듀얼리스트로 솔로톤. 듀얼리스트를 밟았는데 TS9 소리가 나. 두 개나 밟았는데. 아 레드락스 밟으면 이제 듀얼리스트 소리 나겠죠? 그렇겠죠. 견 간신히. 마샬. 똑같이 마샬. 오 방금 중간에 수입으로 쌍욕을 확 받았는데 네. 거슬리 야 이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아니, 치는 거 보니까 마토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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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해야 됩니다. 어 근데 이 기타 하모닉스 되게 잘 맞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랄까 반발력이 내가, 필요한 그런 사운드들이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갖고 하모닉스 안 나오면 어떡할래. 안 나는데 왜 되게 뻑뻑해. 이거는 그냥 마토씨가 잘 치는 거다. 아, 하모닉스 한번 때려 봐요. 하모닉스 때리고 씨. 지금 이게 잘 나는 게 없지. 안 나잖아. 안 나. 다른 기타에 비해서 더 잘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정마토가 잘 치는 거다. 근데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계속 날 텐데 하모닉스라는 게 100% 다 나야 되거든요. 네. 한 번 삑사리 나오면 나가립니다.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은 있어요. 개인이 먹는 양에 비해서는 하모닉스가 잘 먹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세팅이 잘, 세팅이 잘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충격적인 기타 네.
네, 거슬리고반의 험싱엄 캐러멜라이즈드 에이시 같이 보셨고요. 요거는 어떤 곡인가요? 네, 요 기타로는 아츠시의 워즈라는 발라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츠시? 워즈? 네. 뭐 단어들이라는 뜻인가요? 네, Words. 그 워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츠시의 워즈. 아까 들어봤는데 진짜 정말 달달한 그런 발라드 곡. 저는 가요를 편곡한 건 줄 알았어요. 네, 테크니컬하면서도 달달한 그런 사운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봤습니다. 자, 오늘 참 좋네요. 뭐 사실 이런 연주로도 너무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목표가 있죠. 네, 10년짜리 난공불락 거슬리고반을 정마토가 격파해주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올해 안으로 격파하실 거예요. 다음에 구정 안으로 격파하실 거예요. 아마 버킷리스트로 삼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버킷리스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다음부터 안 오면 반칙이야. 거슬리고반을 끝으로 버즈비아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바로 한 줄 평을 드릴까요? 한 줄 평.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난공불락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깔끔합니다. 되게 깔끔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평 진짜 깔끔하네요. 저는 로우 게인 하이 퍼포먼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76점 나왔고요. 마토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6, 해서 총점 78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7, 평균점에서 77입니다. 76! 7, 8 이렇게 나왔어요. 마토씨는 근데 의외로 편의성을 높게 주셨거든요. 어떤 포인트에서 편의성을 좀 점수를 잘 주신 건지. 일단 넥감이 연주감도 연주감이지만 일단은 싱글 시뮬레이션 싱글 시뮬레이션에서 되게 놀랐고 요게 일단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네네. 출력 조화가 거의 없이 싱글의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게 그런 사운드의 베리에이션 7단으로 우리가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넥감 이런 연주감 같은 데서 마토씨가 편의성 부분을 굉장히 잘 주셨고요. 그리고 사운드는 확실히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좀 뭔가 더 뭔가 좀 나와주길 바라는데 너무 안 주는 거 있죠. 되게 엄청 맛있는 음식인데 요만큼만 주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거슬리고반 모델은 그러니까 거슬리고반의 그 기타리스트로서의 뛰어남에 네. 이거랑 좀 상관없이 이거는 사실 진짜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하는 게 내가 과연 저 기타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저희가 M4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M4랑 거슬리고반 시그니처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영역대 기타 중에 다루기가 제일 어려운 기타예요. 말 제일 안 듣고 길도 안 들고 친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펙터와 뭐 앰프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성도 안 맞아. 예, 그 여러분들이 그 기술력으로 그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기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얘네들하고 친할 각오가 좀 되어 있어야 그래도 치면서 바로 사자마자 매물로 다시 내놓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심에 사가셔서 반년도 못 치시는 분들 좀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네. 좀 계세요. 컬렉터의 그런 입장으로 사가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쓸 생각으로 사가지고 제대로 쓰시는 분들, 솔직히 저는 이제 세션 분들이 사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본 적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일하는 기타 같이 생겼는데 네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일 안 하는 기타예요. 일도 더럽게 못해. 자,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꾼이 너무 대단한 일꾼이라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도를 쥐어줘도 회를 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한테 핸디캡으로 그냥 갖고 다니는 약간 그런 기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만큼 잘 치네. 너 이걸로 쳐봐. 이렇게 할 것 같아. 네. 이걸로 쳐봐. 이거 뭐 잘 치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뭘 줘도 잘 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말 그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가장 부합하는 기타. 근데 왜 이걸 450을 주고 사야 되는 거지? 장비가 나쁜 건 아닌데. 아니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그 불편한 거죠. 네. 장비 빨이 없어. 장비 빨은 네. 없어. 네. 좋은 장비인데 네.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좋은 장비는 장비 빨을 확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장비 빨이 잘 없어요. 아 뭐라 그래야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멋있고 너무. 기분도 좋고 막 그런 자동차를 샀는데 잘 안 나가. 밟아도 안 나가요. 막 뭐 비 오면 막 위로 비 다 쏟아지고 다 쏟아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런 감성이에요. 거슬리고반이란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조만간에 마토 씨의 연주로 우리가 거슬리고반의 카피곡을 최초로 듣게 되길 바라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시무시한 연주 들려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토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